잠깐 지나치는 4차원 공간이야. 4차원 공간? 응. 네가 내 마법 목걸이를 써서 마법 거부 반응이 일어났대. 그래서 거기에 빠진 거야. 아, 엄마 보고 싶다. 엄마! 어? 어머머! 아유, 우리 플리비가 갑자기 왜 이래? 엄마 보고 싶었어. 너? 나 할머니도 보고 싶어. 폴립이 어디 멀리 갔다 온 같네? 응, 아주 멀리 갔다 왔어. 어디 갔다 왔는데? 어디냐면 2층에. 2층에서 며칠 살더니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미안했던가 보네. 자, 폴립이 이제 일로 앉아봐. 왜? 우리 폴립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? 응. 언니가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써 안 써? 존댓말? 써! 플리비도 이제 초등학생 되면 존댓말 쓸 거지? 존댓말 쓸 거야, 안 쓸 거야? 쓸 거야. 다시? 쓸 거예요. 그래, 엄마하고 약속했다? 응, 아니, 예. 자, 언니. 왜? 나 학교 갈 때 꼭 같이 가야 돼? 혼자 갈 수 있다며. 내가 언제 그랬어?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에 와야 되고 또 수학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 가르쳐줘야 돼? 알았지? 알았어. 다녀올게요. 수고해. 예. 오빠 어디 가? 가게. 아, 자, 들리바. 너 강희 언니가 준 입학 선물 진짜 안 받을 거야? 강희 언니가 무지하게 섭섭해 하던데. 진짜? 어. 지금이라도 받을까, 오빠? 같이 가자. 나 엄마한테 얘기하고 올게. 엄마, 나 가게 갔다 올게. 유. 알았어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플립이 이제 존댓말 쓰기로 했어? 응. 여기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언니. 어, 왔어? 언니, 아까 그 목걸이 나 다시 줘. 필요 없다며. 사실은 나 그 목걸이 되게 좋아. 아, 정말이야. 빨리 줘, 언니. 자. 고마워, 언니. 언니, 언니가 이거 내 목에 걸어줘. 알았어. 자, 잘하고 다녀. 야, 우리 플립이 이쁘다. 아, 아빠, 나 오늘부터 아빠한테 존댓말 쓰기로 했다. 응? 아빠한테 존댓말 쓰기로 했다고. 존댓말 쓰기로 했다면서 왜 존댓말은 안 해? 그런가? 아빠, 나 오늘부터 아빠한테 존댓말 쓰기로 했어요. 아빠, 나 잘했지? 유. 아이고, 우리 플립이 딱 컸네. 응?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쁘다. 응? 아유, 아이고. 플립이 때문에 걱정이네. 마법 목걸이 받으면 또 얼마나 사고 칠까? 글쎄, 내가 보기엔 얘 너보단 덜 할걸. 제가 언제 마법 사고를 쳤다고 그러세요? 사고는 수리가 많이 쳤지. 내가 언제?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제일 심하셨다 그러시던데. 뭐? 야, 난 마법 학교 다닐 때 시험만 보면 항상 1등만 하는 마법 모범 학생이었어. 아, 정말이야. 할아버지한테 여쭤볼까요? 아, 여쭤봐. 야야야야, 뭘 그런 걸 또 여쭤보려고 그러냐. 치사하게. 조금 사고는 쳤지.
아주 조금. 아고. 오늘은 좀 쉬세요. 그래야겠다. 왜요? 쉬시라니까. 이슬이 할머니하고 같이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. 그러시던가요? 전 잠이나 좀 자야겠어요. 마음대로 해라. 아. 아니요. 차 한잔 하실래요? 아니, 차 말고요. 저거 바람 쐬러 나가요. 바람이요? 좋죠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네. 저기요. 네. 모레가 풀립이 입학식인데 같이 가실래요? 당연히 가야죠. 풀립이 입학식인데요. 거기 벌써 가가지고요. 아니, 정말 학교 다닐 때 수리엄마하고 맨날 싸웠어? 응. 누가 이겼는데? 내가 이길 때도 있었고 수리엄마가 이길 때도 있었고. 어머. 아, 수리엄마는 얌전했을 것 같은데? 나도 얌전했었어. 참. 아, 참. 우리 어머님이랑 수리나 할아버지는 어디로 바람 쐬러 나가셨을까? 글쎄. 우리 어머님하고 수리나 할아버지 잘 어울리시지? 두 분 결혼하시라 그럴까? 뭐? 아니, 놀라긴. 두 분 잘 어울리시잖아. 잘 어울리시지만 그래도 좀... 아이, 그래도는 뭐가 그래도야. 결혼은 좀 그렇다. 뭐 어때? 두 분 다 혼자 계신데? 불리바, 아빠하고 집에 가자. 응, 아빠. 아니, 네. 집에 갔다 올게. 가자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 강호야. 너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 가게에 매일 나와야 돼? 너는? 난 복학하잖아. 복학? 응.